오슬로항 동쪽 언덕에 위치한 아케르후스성은 오슬로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. 1299년 호콘 5세가 도시 방어를 위해 건립하기 시작한 이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. 노르웨이 왕이 살았던 이 성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. 성 입구에 들어선 수많은 고목들이 이 성의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. 성문을 들어서자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졌다. 바로 중세 생활 체험장이다. 투구와 칼, 방패를 든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다. 중세엔 어떻게 돈을 만들었을까? 14세기 초반에 동전 복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. 수세기를 거치면서 이 성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. 왕들이 살았던 궁전, 정부 청사, 오슬로를 지키는 요새이기도 했다. 당시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구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. 대연회장은 지금도 외국에서 국빈들이 방문할 때 영빈관으로 사용된다고 한다. 왕실 가족들이 사용했던 교회다. 의자와 책상, 모든 가구에 왕관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.